최숙화 모르겠죠? 이라면 알 거예요. 예, 지금 그 교대 앞에 가면은 그 저 형토회라고 그 있고 본 건물 있고 우리 건물 뒤에 요 있어요. 영등포 지사가 예, 바로 요 뒤에 있어요. 형토회. 이분이 조계종 성적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없어요. 참,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조계종 성적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스승이 도문 스님이라 스승이고 그 위에 또 스승은 누군가 하면은 그 3일 운동때 백용성 스님 있죠. 백용성. 그 도문 스님 스승이 또 백용성 이런 식이 이어와요. 이어오는데 이분은 이제 따로 그 저 조계종 어떤 그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덕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조계종 종단에 들어가면은 뭐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오히려 근데 여기 보면은 53년 4월 11일 대단한 분이에요. 4월 11일이 양력 음력으로는 2월 28일 음력 2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승철 선임, 법정 선임, 뭐 청담 선임 또 어제 김수환 주임도 봤잖아요. 어때요? 월지 이런데 토가 있더라. 화계, 천살, 월살. 월살은 뭐다? 계복. 어떤, 그, 저, 의례적인 계복 같은 거 있는 거. 경찰, 군인 다, 간호사, 의사 다, 그 있죠? 그러니까 월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년 관대. 관대지는 그런 걸 입더라.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 보통 보니까 월살, 아니면은 화계살, 천살 이런 게 있더라. 또, 토는 진술증미는 반환살도 되고, 항상 네 가지. 항상, 그 좌에서 좌측민서 신주술의 예언은 네 가지 성격을 가진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니까 한번 봐야죠. 이분이 자 53년 4월 10일이니까 이제 본명성 찾아야죠. 본명성 딱 보는 순간 본명성 뭐예요? 자 이진사에는 8 아니면 5 아니면 2다 그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자묘 오유 이거는 항상 1 아니면 4 아니면 7이다. 그러고 축진미술은 9 아니면은 6 아니면은 9, 6, 3.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인사신에. 여기는 8 아니면 5 아니면 2더라. 4니까 8 아니면 5 아니면 2죠. 그러니까 9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숫자를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은 그러면은 11에서 2를 뺀다 그랬죠. 그러면 11에서 9를 빼면은 1이야. 11에서 9를 빼면은 2가 나오죠. 어? 2 보니까 4, 2 맞네. 아, 본명성? 이분의 본명성은 2구나. 그러면 2는 뭐예요? 2는 그 우리가 구궁도 보면 어머니 직업 1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평생 일을 많이 하겠구나. 엄마 같은 사람이겠구나. 포근한 고향 같은 사람이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항상 엄마같이 넉넉한 마음, 고향 같은 마음, 또 일도 많이,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겠구나. 그거 보시면 돼요. 육 같으면 뭐예요? 육 같으면 큰일.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본명성 얘기 찾았어요. 본명성. 그러니까 이제 월명성 찾아야죠. 월명성. 자 연이 산데 항상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9, 6, 3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월은 1 빼고 묘월은 2 빼고 진월은 3 빼고 보니까 진월이야. 인묘진 3 빼면 되겠죠? 3에서 3 빼면 0이죠. 3, 3 빼면 0은 9로 보면 된다 그랬죠. 9. 숫자 9를 대주는 건 된다 그랬죠, 그죠? 안 되면. 그래서 구진법이기 때문에 3 빼기 3, 인묘진, 인월, 1, 묘월, 2, 진월, 3. 3, 3 빼면 0인데 0은 구진법에서 9로 보면 됩니다. 아니면 그 9를 대가 10에서 3 빼도 돼요. 10에서 3 빼셔도 되고. 항상 인월부터 해가지고 숫자 9, 6, 3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축을
10이잖아, 10이. 10이니까 못 빼, 10이서 뺄 수가 없잖아. 거기서 10이 못 빼잖아, 그죠? 진월인데, 3이냐고요? 어, 진월 3. 아, 항상 그 자원 미술련은 월병 뽑을 때 9에서 1을 넣으면 9에서 1을 빼주고, 촉진 미술련은 6에서 1을 빼주고, 인을 넣으면은, 인사 신의년은 인을 넣으면 1을 빼주고, 묘월 넣으면 1을 빼주고, 진을 넣으면 3을 빼준다. 1월, 우리가 1월, 인월, 우리가 임묘진 봄, 1, 2, 3월, 4월, 6월, 4월, 5월, 6월, 4월, 6월, 그러니까 월 숫자를 갖다가 그 빼주면은 나이 월명성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3에서 3을 빼면 0인데, 그렇게 하기 힘들면 그냥 더하기, 굳이 9를 더하면 10이잖아요. 10에서 3을 빼면 9다. 그러면은, 아, 월명성 9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연세가 벌써 됐죠, 그죠? 뭔가 하면은, 지금 68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 68 맞네. 68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분이 어떤가 하면 이제 연하고 일하고만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분 살아온 거, 60대까지 살아온 거 이제 한번 보려고 하면은 또 우리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돼.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하시면 돼. 선생님, 임묘진 사오미 이 월에 대한 숫자를 매길 때 10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제작축했을 때. 축월했다. 축월이다. 네네. 축월로 타면 12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사년에 축월이다. 그러면은 인신사에는 인사신에는 인사신의 년은 3에서 월을 빼주라 그랬죠. 그러면 12가 됐어. 그러면은 더하기 9하면 10이잖아요. 또 10이야. 그럼 제로가 되죠, 그죠? 제로는 뭐라 적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진법 자꾸 이거 제가 하는데 여기다가 10은 또 부 하나 더 더해줘. 구진법이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3에서 9를 더하니까 12가 됐고 또 아니 3에서 왜 9를 더해? 아 처음에 아, 네. 숫자가 적으니까. 그다음에 축월이니까 또 12를 뺐더니 0이잖아요. 네. 또 9를 더해주면 돼요. 역시 또 9가 더 더해줘야 돼요. 구진법이니까 0이 나오면 무조건 9로 보시면 돼요. 10진법은 0이 되면 다시 어때요? 다시 1로 가죠, 그죠? 10, 20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우리가 아까 주역할 때 보면 0을 뺏기면 0, 1, 0, 1, 0, 1, 1, 1, 0, 1, 1, 0, 1, 0, 1, 0, 1, 0. 요거 밖에 없어, 2진법은. 그 2진법이에요, 그게. 두 개. 구진법은 숫자 9개 밖에 없는 구진법이에요. 10진법은 1에서 10까지는 10진법이고. 그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어때요? 자기께 자기가, 어이, 너무 쉽다, 이거지. 너무 쉽다고 해놔놓고 보니까, 에이, 쉬운 걸 어떻게, 그죠, 문제냈을까 하면서, 자기께 자기가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명리나 이런 거 하면서 단순할 필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구진법, 끝. 이게 이제, 매화역수에도 이래서 9까지만 사용해요, 숫자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안 되면은, 우리가 평상시 1에서 10까지 쓰다가 10에서 다시 11로, 또 20이 되면 21로, 그렇게 넘어야 되나요? 구진법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월명성 이제 찾아야 돼. 아까 월명성 찾으니까 9가 나왔죠, 9.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궤적을 한번 그려봅니다. 궤적 그리는데, 이분이 뭐, 제한테 올 수도 없겠지만, 이분이 이제 상담하러 오셨다. 그러면은 2가 되잖아요, 2. 올해 2가 파살이죠? 경자년에 좌우충이니까, 이제 머릿속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7. 올해가 7이고, 경자년이다. 여기 넣으면 7, 8, 9, 1, 2, 3, 4, 5, 6. 자, 여기 파살이잖아요, 이거. 내 활동, 집, 명예, 이런 게 올해 문제가 되겠죠? 이분 그 강의하실 때 보면 사람들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제 그 그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아, 그래 이제 이분이 올해 일을 본명서 이인 사람이 있다고 왔다. 그럼 일단 올해 연도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야. 아, 올해 이거 참 일에 자기 일 직업에 뭔가 일하는데
부하가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딱 보시면. 그러고 이제 일단 찾아갈 때 올해 또 작년에는 어떻겠다? 작년에는 이가 여기 있었겠다. 작년에 변화 변동 있었겠다. 작년에 영등포 시였잖아요 여기. 작년에 만드 개설했어요. 어 맞잖아요. 이가 작년에 변동 변화. 제가 저 작년에 저 시험 봤어요. 작년에 일부러 문 앞까지 안 가봤어요. 아 작년에는 어 변동 변화인데. 이름 이가 여기 있으니까 작년에는 이가 일로 오겠지 그죠? 일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럼 오, 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작년에 변동 변화가 있었네요. 그냥 재밌으니까 아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은 어때? 내년은 이게 3자리 가겠죠? 3자리 내년에는 좀 비밀스럽게 좀 뭔가 어떤 그런 거 남 몰래 뭐 하는 일이라든지 뭐 사실 그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하는 걸로 해외 봉사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쪽에 힘들고 이런 사람 쪽에 관계되는 일 뭐 그런 쪽으로 도움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연반을 가지고 법문 가지고 연반 가지고 하면 뭐 괜찮아요. 잘 맞아요. 그렇게 써먹으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평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생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법명상 연명도 넣어주면 돼요.